오늘 신잡 먹으러 왔니? 오늘 비 온대서 이거 들고 나왔는데. 비가 안 오네? 오늘 이것의 진가를 느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아니, 오늘 신전이 문을 닫았다 해가지고, 다른 분식집, 해피치즈 스마일을 가는 중입니다. 아, 어, 뭐야? 산타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방구 디헤이 바로 앞에 있는 해피치즈 스마일. 트리가 너무 예쁜데? 우와. 안녕하세요. 예진아. 오늘 튀김 등장. 스마일 귀여워. 잘 먹겠습니다. 나 한 장만 찍을게. 어, 찍어, 찍어, 찍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오늘 쉬는 날? 에? 오늘 쉬는 날? 어, 오늘. 네, 쉬는 날. 새로운 게 많이 나왔구만. 아니, 그것도 뭔데요? 캠코더. 왜? 저 이제 브이로그 하려고. 미안해, 나 모르겠어. 모르고, 일단. 네, 알겠습니다. 나 플래너 사야 돼요. 플래너. 아이고. 네. 네. 진짜? 근데 플래너는 원래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면 안 쓰고 된다. 아, 그건 맞지, 맞지. 나 여기 샀던 거. 내가 샀는데 하나도 안 쓰는 거. 돈 아까워. 좀 마음 아픈 아니야?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난 마음을 전했으니까 끝이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실용적으로 주고 싶은데. 나는 내가 그거 한 거 뭔가 잘 안 쓰는 것 같으면 뭔가 서운하단 말이야. 서운하진 않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잘 몰랐던 거 아닐까?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야, 이거 집게가 너무 귀엽다. 집게 귀엽지? 어? 이걸로? 이걸로 저 다이어리 같은데 집어넣으면 되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딱 오늘까지 읽었다 하는 그런 쪽이. 아니? 나 이런 집게 많이 해놓는데? 이게 멋이라고. 멋, 아니, 멋. 아니, 해놓는데 왜 또 사냐고. 멋, 멋, 멋. 어, 이 고양이가 너무 귀여운데? 어, 귀여워. 아, 나 연필도 사야 되는데, 연필. 연필, 연필. 연필도 예쁜 연필이 가두. 어, 크리스마스다, 크리스마스야. 회색 살까? 혜진아, 혜진아. 혜진아, 나 연필 무슨 색 살까? 어,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혜진아, 혜진아. 이거 아니면 흰색이랑 회색 중에 뭐 살까? 흰색 깨탐. 흰색 깨탐 되게 안 예쁘게 되거든. 오케이. 이거 회색 괜춤? 회색 아니잖아. 어? 회색 아니야? 은색. 그레이 아니야? 약간 파랑기도 없는데? 에?
그럼 이걸로 해. 스페이스 그레이에다가 한 대씩을 딱 떨어뜨릴게요. 아주 표현이 좋구만. 플래너. 저번에 샀던 플래너가 너무 좋던데. 아, 일단은 플래너를 쟁여놔야겠어. 왜? 어떻게 생각해? 혜진아. 혜진아? 왜? 이 플래너 말이야. 두 개 사는 건 좀 그럴까? 한정판이란 말이야. 계산 완료. 선생님 또 갈게요. 밤에 또 올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이거 목소리 나온 거 올려도 돼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없잖아. 구독자 없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소장용. 소장용.